아닙니다. PPL 아니에요. 네. 제가 차를 좋아하고 또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차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여러분. 뭐래요, 뭐래요? 시끄럽대? 공식 명칭이 G80? 지금 현대 쪽에서 지금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제네. 현대가 제네시스야. 브랜드를 다른 느낌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아, 왜 이렇게까지. 공식 명칭 제네시스 G80.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돌아가시죠! 이거야! 막 처음 봐! 석진님만을 위해서 오픈전인데. 아, 진짜로요? 네.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는 두 줄이죠. 웬만한 마감 아니면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지금 타는 차는 테슬라. 오. 야, 손가락이 다 들어가네. 야, 뭘 넣어보냐? 이런 테슬라.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순간이 너무 떨립니다. 아! 카메라가 있어 제가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너무 좋아요. 보러 가시죠. 와우. 이 라인이 너무 예쁘네, 씨필러가. 쿠페형 세단 아시죠? 두 줄. 여기도 두 줄이에요, 여기 두 줄. 이 두 줄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야, 이 그릴이 어디 남성 놀러 와서 고기 구워 먹으면 대박이래. 이건 뭐예요? 이거는 돌핀 붙지 말라고 있는 거? 레이저요? 아, 이거 자율주행 요즘 다 되니까. 브레이크 사이즈 봐. 와, 크다. 브레이크 사이즈를 보면 이 차가 달리기 위한 차다 이런 걸 느끼거든. 브레이크는 뭐야? 멈춰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난 달리는 놈이다. 큰 브레이크로 잡아주마. 이런 느낌이거든. 차를 좋아하고 차를 오래 탔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은 이 차의 제일 멋있는 부분이 이 후방. 이 뒤에 곡선이나 이 지금 보세요. 이 곡선이 화면에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 곡선이 굉장히 스포티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손이 막말로 깔 게 없다, 여기. 물론 뭐 깔아온 건 아니지만. 아, 트렁크는 넓지 않아요. 왜냐면 이 쿠페형 디자인 이 각도 이런 각을 만들려면 트렁크가 넓을 수가 없어. 이거 럼플레터 이런 거야? 필요가 없네. 선생님! 럼플레 아니야.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고급스럽게 보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트거든요. 이게 세로로 이렇게 해놨잖아. 세로로 해놓은 시트들의 장점이 있더라고, 내가 타보니까. 시트가 오래돼도 모양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이 기어 노브. 예전엔 막대기 자꾸 막 위로 아래로 당겼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레인지로버에서 이렇게 갖고 나왔었지. 굉장히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거의 이격이 없어요. 팍 맞게. 신경 많이 쓴 차네. 에어백이 10개래.